자, 도장 툴, 즉 클론 스탬프 툴을 한번더 작업을 할 건데, 요번엔 작업할 적에는요, 얼라인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 얼라인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드는 노말, 그 다음에 오퍼서티 100, 플로우 100, 뭐 커렌트 레이어, 이거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만지지 마시고요. 얼라인은 일단은 현재 체크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조절할 거예요. 자, 클론 스탬프 툴로요.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과를요.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 빨간 사과 빼고요. 이렇게 요 위에다가 복사하면 돼요. 자, Alt 클릭해요. 사과를 하나를. 자, 마우스를 뗍니다. 마우스를 떼고 엔터키 옆에 여는 대괄호로 좀 큼지막하게 해줬어요. 문지릅니다. 이렇게 문질렀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과는 건너뛰고 세 번째 사과를 복사합니다. 세 번째 사과를 복사합니다. 자, 건너뛰고 네 번째 사과를 복사합니다. 네 번째 사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일부러 좀 건너뛰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문질러 보면 아래쪽은 안 문질러질 거예요. 자, 아래쪽에 문지려면은요, 이게 문지르는 데는 동그랗고 소스를 빨아들이는 거는 여기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Alt 클릭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맨 처음에 문지르는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요것이 요 모양. Alt 클릭하고 문지른 요것이 정렬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길 때에도 요렇게 되고 요쪽으로 옮길 때에는 요렇게 되고 또 이쪽으로 옮기면 요렇게 되고 아래쪽으로 옮기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요게 정렬되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얼라인 기능이에요. 얼라인 기능. 자, 얼라인 기능이 체킹이 되어 있으면 맨 처음에 Alt 클릭하고 그 다음부터는 Alt를 사용하지 않았을 적에 요 모양이 정렬이 되어져 좌표 부분이 정렬이 되어져서 아래쪽에 문지른다 하더라도 계속 그 좌표를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렬되어지기 때문에 사과가 칠이 안 된다. 밑에 사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원상 복귀하고요. 히스토리에서 원상 복귀하고 자, 이번에 얼라인을 풀어줍니다. 얼라인을 풀어주고 아까 알트 클릭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문질러도 상관없어요. 아까 알트 클릭한 거 계속 인식이 됩니다. 자, 문질러줍니다. 위에 문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 문질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과 문질렀어요. 여섯 번째 사과 문질렀어요. 아래쪽으로 문지릅니다. 또 이쪽으로 가서 문지릅니다. 또 이쪽으로 가서 문지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문지른 모두의 사과는 1번 사과예요. 여러분이 문질렀던 사과 꼭지를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모두의 사과는 1번 사과가 복사, 다시 1번 사과가 복사, 다시 1번 사과가 복사된 거예요. 절대로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과는 복사한 사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얼라인의 체크를 풀면 늘 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1번을 다시 표현을 해주고 또 저쪽으로 와서 다시 문지르면 다시 1번을 다시 표현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문지르면 다시 1번을 다시 표현을 해줘요. 근데 연이어서 쭉 드래그를 했었으면 2번 사과, 3번 사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만 만들고 떼고 또 하나 만들고 뗐기 때문에 1번 나오고 다시 떼고 다시 1번 나오고 다시 떼고 1번 나오고 다시 떼서 1번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라인의 기능입니다.